그다음에 힘드시면 지금은 10년에 자율연수휴직은 지금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 번을 쓰도록 돼 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이걸 싹 보더니 이거 괜찮은 제도거든. 왜냐하면 고경력이 휴직을 하면 저경력이 국가에서 임금 나가는 게 적었단 말이야. 그래서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이미 5년 이상인 공무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었어. 거긴 이제 취임이 되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그쪽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. 앞으로 5년 이상인 경우 10년에 한 번 주기별로 1년씩 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올해 외국도 외국이지만 제주도 다섯 번 갔다. 올레길. 얼굴 뺀뺀하죠? 동료 10일 갔다 온 얼굴이잖아요. 이게 무급이지만 정년퇴임하고 제가 쓰려고 했던 2,150만원짜리 적금, 비자금 그걸 헐었어. 이거 만 원이나 드리고 여보 이거 가지고 한번 버텨볼래?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쓸게.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마누라 혈압 그렇게 안 올라가고 괜찮습니다. 간병휴직 이런 거는 제약이 굉장히 심해요. 간병휴직, 육아휴직, 질병휴직 냈다가 징계받은 사람들 많아. 해외여행 가면 안 돼. 골프도 치면 안 돼. 걸리면 다 감성, 다 징계받아. 자유휴직? 아무런 제약이 없어. 무급이지만.